The self-esteem is the appreciation of one's worth and importance in society. 자존감이란 뜻이지. 자존감은 한 사람의 가치와 중요성이야. 사회 내에서 한 사람의 가치와 중요성의 평가이다. 자, oftentimes, 흔히, 이런 뜻이거든. Having a lot of, confidence means a high level of self-esteem, but just because they may be related, does not necessarily mean one lead to the other. 이렇게 됐어. 동명사조원에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신감을, 많은 자신감을 갖는 것은 높은 수준의 자존감을 의미한다. 문법 따지고 보면 동명사조어니까 단수 S 맞죠? 자, 하지만 자, 단지 그들이 자, 이게 얘가 먼저 나왔지. 이는 여기 요만큼까지 해서 얘가 주어야. 단지 그들이 관련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이끄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지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이끄는 건 아니다. 이때 하나는 자신감이 되겠지. 자신감이 꼭 자신감이 자존감, 셀프이스팀을 이끄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졸라 못생겼어. 나 공부는 잘해. 근데 공부는 자신 있지. 그렇다고 내 자존감이 높을까? 아니, 못생겨가지고 괜히 여자들한테 연락 끌리고 잘생긴 친구 보면 막 갑자기 기가 확 죽고 그럴 수 있지. 자, just because one has confidence does not guarantee they will feel good about themselves. 자, 또 마찬가지 구조야. 자, 한 사람이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이유가 반드시 또, 자, 보장하지는 않는다. 접속사 대시 숨어져 있어. 그들 자신에 대해서 좋게 느낀다라는 걸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지금 이 구조 있잖아. 이 구조하고 또 같은 구조로 이렇게 문장을 써놨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 알았지? 굉장히 꼬여있잖아. 주어 부분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로 가져야 되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단수 취급해야 되잖아, 문장이. 문장 주어니까. Does not. 자, a simple way of looking at how much you like yourself is standing in front of the mirror, liking what you see and how you feel about what you see without distorting your image both figuratively and literally. 자, 단순한 방법. 자, 얼마나 많이 네가 너 자신을 좋아하는지 이것을 바라보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하고 이게 주어이고 얘가 동사지. 그리고 얘는 스탠딩은 서보는 것이다. 어디 앞에 서보는 거야? 거울 앞에 서보는 거죠. 거울 앞에 서보는 것이다. 커마인 뭐뭐 하면서 이런 뜻이지. 네가 보고 있는 것을 liking, 좋아하면서, 이런 뜻이죠. 거울 앞에 서 있는데 네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 지금 만족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네가 보고 있는 이것에 느끼는지이다, 이런 뜻이죠. 자, 뭐 없이? 너의 이미지에 왜곡 없이. 비유적으로나 글자 그대로. 말 그대로 둘다 너의 이미지에 왜곡 없이 네가 거울 앞에 섰을 때네 자신을 바라봤을 때 네가 보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든지 네가 바라보는 너 자신에 대해서 이걸 좋아하면서 자, 딱 봐도 뭐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네. The more you like about what you see 네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해 더 좋아할수록 The more able and willing you may be to put yourself out there in the public eye. 그랬어. 자, 너는 아마도 여기에 지금
얘네들이 여기 원래 여기 있어야 돼. Be able to 뭐뭐 할수 있을 것이고,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할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너는 기꺼이 너 자신을, 이거는 대중적인 눈이지. 자, 대중적인 눈으로 그곳에 있는 너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자, it is easier said than done. 이건 맨날 많이 나오는 거지. 근데 행동하는 것보다 말하는 게더 쉽다. The bottom line is establishing a level of self-esteem that allows you to be confident enough to make your own choices as opposed to having them made for you by others. 자, 근데 하한선은 뭐 하는 것이다? 자, 일정 수준의 자존감, 이런 수준의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어떤 자존감? 오형식이야. 후부정사나 말이겠지? 자, 너가 자신 있다고 느끼도록 허락해주는 수준의 자존감을 확립하는 것이다. 자, 뭐 하기에 충분히? enough to, 뭐뭐 하기에 충분한 자신감이 되는 거야. 자, 너 자신의 선택을 만들기에 충분한 자신감이 있다고 너에게 허락해주는 이 수준의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자, as opposed to having them make for you by others. 자, 그래도 여기서 opposed to는 뭣뭣이 아니라 이런 뜻이거든. 자, 뭐가 아니라? having them, 이거 them을 알아야 돼. 그것들이, 즉, 너 자신의 선택이, 이 말이지. 그리고 봐봐, 이제 make였다가 이게 문법적으로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건데, 너 자신의 선택이 하고서 지금 이 them을 꾸며주는 거야. 근데 자신의 선택은 만들어진 자신의 선택인 거지. 너를 위해 만들어진 자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 쏘리. 이게 지금 오형식인데, 그것들이, 즉, 너 자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너를 위해서 만들어지도록 해빙 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선택을 할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네가 네 자신의 선택을 할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자신감을 허락해주는 이 수준의 자존감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답은 5번이요.